모터사이클 라이딩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크 라이딩이 라이더들에게 생물학적, 생리학적 반응을 발표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이크를 왜 타시나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과 뿜뿜 터져나가는 이 아드레날린, 그리고 다양한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라이딩을 몇 시간도 아닌 몇 분만 라이딩하는 것만으로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라이더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CLA 연구팀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인 맥락으로 해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간단한 라이딩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UCLA의 Samuel Institute for Neuroscience and Human Behavior 신경생물학 연구팀에서는요, 경험이 풍부한 50명의 라이더들 상대로 35km의 지정된 구간을 달리게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라이더들의 두뇌 활동을 수치로 기록을 했는데요,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운전 중, 운전 후,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까지의 뇌의 활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휴대용 두뇌 측정기로 라이더들의 뇌의 활동과 심박수,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의 레벨도 함께 측정을 했는데요. 결과는 피험자의 집중력 감각이 높아지고 산만함에 대한 회복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딩 시에 아드레날린 레벨과 심박수도 함께 증가가 되고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코르티솔의 레벨은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이 결과는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나온 사람과의 수치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크 라이딩은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바족들에게도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고는 누군가를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